이분께서 저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얼마래더라? 16만 원에 구매했고요. 시거잭 타입이라서 직접 설치했고요. 근데 시거잭 이렇게 꽂잖아요. 그 토큰 달이 보기 전원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전방, 후방 원래 있죠? 그거 별도로 이것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 갖고서는 아 이거 다른 데서 이거 이제 한번 보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예. 다른 데서 다른 브레이크 밟는 거 그거만 딱 해갖고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 그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다른 데서 해갖고 붙인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3채널이어야 되죠. 전방, 후방, 그리고 페달. 한꺼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세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요거죠. 백대빵. 페달 블랙박스. 그래도 이분께서요, 변호사님, 아, 진작 알았으면 이거 살 건데.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3채널이어야, 그래야 전방, 후방, 페달, 거기에 메타 값이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게, 그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장착하는 거, 그것은 나중에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서요. 이분께 아쉬움이 많아지니까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께 제가 백대빵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백대빵, 그걸 장착하시고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 영상 같이 보실까요? 자, 밤에 찍으신 영상. 전방, 후방, 그리고 요게 밤에도 잘 보입니다. 왜냐면은 저게 그 적외선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요 불이 없어도, 예, 어떤 거는 요 밑에다 따로 그 LED등을 달아야 되는데 등 없어도 잘 지키죠. 요렇게. 내 발이 어디가 있는지. 예. 이 3채널이 제일 좋아요. 요 글자가, 요 글자, 요게 일치되잖아요. 이게 일치돼야 되죠. 더 좋으려면 옆에 스치는 풍경이 요거랑 일치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은 이 장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창밖의 풍경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3채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 별도로 구입하면은 요거의 시간, 요건 달라요. 예. 요건 다르지만,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난 2채널이야. 나 2채널에다가 나는 별도로 이 페달만 하나 별도로 구입하고 싶어. 그리고 좀싼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3채널보다는. 그런 거할 때는 오디오를 반드시 켜두세요. 오디오. 원래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오디오가 일치하면은 그럼 인정받을 수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방송 시작할 때도 슬레이트 칩니다. 요걸로 마시는 거거든요. 요게 완전히 목소리, 이 오디오가 딱 똑같으면은 그러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3채널이 더 좋죠. 한편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이 화질이 더 중요해. 이 화질. 어떤 분은 블랙박스의 화질에 목숨 거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뭐가 하나 또 나왔어요. 한불류. 예. 한불류라는 게 나왔는데요. 4K입니다. 4K. 이게 UHD라고 그래서 아마 한불류라고 한것 같아요. 예. 4K. 이것은 전방은 4K, 후방은 FHD.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아, 나는 페달 블랙 3채널이 중요해. 라는 분들은 백대빵. 그리고, 나는 전방 영상 무인장 중요해. 그럼 4K. 앞에 4K. 뒤에는 FHD. 그리고 이 큐비스 백은 요거는 전방, QHD. 후방 QHD, QQ. 이렇게 세 가지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한불류 출시됐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인가 제가 이거 보내드린다고 그랬었죠? 네, 기억은 못하는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